야, 지 눈으로 안 보고 지 귀로 안 들으면 믿지도 않는 애미나이야. 갖다 치워버리라고 그러잖아, 지금. 이거 내밀어버리라고, 이거 내보내라고, 어? 팔자에 없는 거를 가지고 취하고 살다 보니, 이거는 앞으로를 내다보더라도 이 가정이라는 게 유지가 되기가 참 힘들 수 있다. 우리 기주님은 김씨 여공 기주가 가문에서 들이치는 신의 직성의 신의 광풍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가야 하는 짐이, 짊어져야 하는 짐이 신명의 짐이 올바르다 일러 주시고, 그렇지만 이 그렇지. 근데 이 문제점이 어디로 뻗치게 되느냐? 내 가정이라는 것이 가정 아니라는 게 울타리가 딱 되어주고 문제 없이, 환란 없이 바람 없이 이렇게 버팀목이 딱 되어줘야 하는데, 이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는 지경이다 이를 진단을 하시고, 본인이 신의 이 가물이라는 걸 넘어서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성수에서 보셨을 때는 신명으로서 이 바람을 재워라. 네가 지금 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 바람이 사람마다 나타나는 방식이 다른데 여기는 나타나는 방향이 가정의 환란으로 드러난다 그러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온 팔자도, 내가 대장부 팔자를 갖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으로 천연적으로 막 돌아가자면, 그러면은 내가 처방도 안 삼고 자식도 안 낳고 살아야 되는 팔자고 명인데, 팔자에 없는 거를 가지고 취하고 살다 보니 이거는 앞으로를 내다보더라도 이 가정이라는 게 유지가 되기가 참 힘들 수 있다. 왜냐면 이 사람과의 합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갖고 있는 팔자가 내가 가정을 꾸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홀 몸으로서 내가 대장부 노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거는 집안에서 여기는 업양을 모셨던 내력이 들어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이제 하는 신명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시주단지 할머니 모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업양을 모셔서 이 가문에서 그 업양을 통해서 재산이 증식이 됐던 내력이 들어오고,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역시나 다 사람들, 참 이런 문제로 오는 사람들이 다 같은데, 바람이 불게 되는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바로 어디서 왔느냐? 이 업양이라는 게 끝까지 잘 모셔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들이 배가 부르고 등 따서 지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부르는 줄 알고,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잘된줄 알고,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주저앉은 격이다. 그런 바람들이 같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지금 대주하고의 합이 들어서 지금 문서상으로 가정을 꾸렸잖아. 그러면은 시부리도 같이 삼부리로 들어온단 말이지. 그럼 대주 집안을 훑어보면은 대주 집안에는 반드시 무당이 있어. 우리 기주가 그런 신주를 갖고 왔고, 내가 그런 어떤 직성들이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대주 집안을 떠안아서 내가 같이 갖고 가야 되는 명이라.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기주는 귀신밥 먹으라는 팔자야. 인간적으로 밥을 먹고 뭐 인간의 어떤 생활을 하고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처럼 살아가고자 하면, 바람들이 들어오는 게 가정의 문제점으로 계속 도시가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곳간이 가만 있어주질 않아. 신랑이 밖에서 뭐 돈을 벌어오고 할거 아니야. 그럼 이게 딱 잠겨가지고 내 안에 딱 쟁여져야 되는 건데,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 창고에 대한 창고지기 역할을 할 사람도 마땅치가 않은 가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환란이, 금전의 환란이 내가 지금 이 신의 뿌리에서 흔들리고 있고 탈이 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대주 집안의 중요한 거는 상문바람이 들어온다는 거. 상문바람이라는 건 이제 사람이 나가는 일이거든요, 죽는 일.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서 상문이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뭘 구슬해서 어떻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문바람이 치고 들어오면서 가정이 같이 조상전도 뜰썩이고 신명전도 뜰썩이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 근데 문제는 시댁에서는 지금 또 누가 무당 되겠다고 설치는지, 뭔가 이 신뿌리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그렇다고 이 신랑이 지금, 신랑은 그런 걸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입장에서 뿌리가 흔들리다 보니까 아이한테도 자꾸 그런 영향들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조상 가물이라는 건 우리가 조상을 타는 사람들을 얘기하잖아요, 지칭을 하고 무당집에 가면. 그러면 조상 가물도 같이 갖고 있는 케이스인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점들에서 내가 시가부리에서 지금 생긴 문제점을 이 아저씨 대주가 해결을 하자고 바라고 하면 해결이 난리가 만무하고,
그래서 우리 기주가 지금 떠안아야 되는 짐이 됐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대주 집안이 지금 문제란 얘기야. 여기가 지금 신의 뿌리고 신의 바람이다. 근데 그 뿌리에서 난 자손 아니냐, 이 성씨를 받았고, 그게 지금 참 이런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앞으로의 미래 뭐를 하고 살아야 될까 이런 거보다도 얘가 차라리 뭐 총칼을 찾다든지 쇠를 다룬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제가 좀 나을 텐데, 그렇게 모면을 시킬 수 있으면 시키시고, 이 아이한테 지금 치고 있는 어떤 가물적인 부분들을 우리 기주가 좀 감당을 좀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대주 집안에서 온 문제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주님 집안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집안의 뿌리는 뭐 같이 예를 들어서 해결을 한다 치면, 공판을 본다 치면 그 집도 해결을 하겠지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가정에서 오는 문제인 거거든. 그럼 이 가정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는 게 뭐냐 도대체. 그게 지금 대주 집안에서 온 뿌리의 바람이란 얘기야. 근데 여기는 지금 시가 쪽 CR도 안 맥히고 못 하나도 안 박혀. 어? CR도 안 맥혀. 뭐 좀 묻지? 내가 점치고 와가지고 언니 이런 거 좀 있어. 묻지? 지랄한다 소리밖에 안 나와. 아, 저 시어머니가 기독교신이라. 그치.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집안이 이렇게 종교가 변화가 된 계기점이 이 가문에 분명하게 대신판을 깔고 부리고 하던 게 있지만, 우리 집안은 어떻게 무당이야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게 제대로 불려지지 않고 풀어지지를 못했단 얘긴 거거든. 왜냐면 내 자체가 나 내 성질, 할머니가 이거 딱 삼시다 넣자마자 볼 것도 없다 그러잖아. 지금 이거 치우라고. 왜? 야, 지 눈으로 안 보고 지 귀로 안 들으면 믿지도 않는 애미 나이야. 갖다 치워버리라고 그러잖아 지금. 이거 내밀어버리라고, 이거 내보내라고. 어? 그럼 뭐하러 눈으로 보이자고. 근데 신이, 귀신이 눈으로 보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 형체가 없는 거고. 근데 아까 내 얘기에 한 가지 포인트, 본인이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신바람이 부는 모양은 집안마다 달라. 꼭 아파 뒤질 것 같고만 눈이 뚫락 하고 뒤집어지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를 아까 얘기를 했어. 첫 공수 중에서 그게 지금 본인의 핵심인 거고, 내가 볼 때는 정확한 건 뚜껑 열어서, 우린 허침구시라 그러는데 내려보면 알아. 그럼 진짜로 내가 뭐가 내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응? 근데 스스로도 많은 직성들, 통신들은 받으면서 살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의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어? 솔직히 빚지는 못했어요. 그래, 내가 뭘 이렇게 맞춰도 아 그냥 뭐 소 뒷걸음질하다 쥐 잡은 거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답답해지고 있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잠수 타버리고 지금 사라져버리겠다 지금 그러잖아 지금 기주가. 이거 계속 있을 거 과연. 가정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겉으로 뭐 사고 쳐서 잘못돼서 그러는 거면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 뭐냐면, 그런 일도 없어야 되지만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신랑이 딱 본인한테 뭘 잘못을 해, 또 자식이 뭘 사고를 쳐, 그럼 수습을 하면 돼. 수습해서 아 잘해보자 으쌰으쌰 하면 돼. 그런 게 없으니까, 없는데 왜 흔들리고 있느냐야. 그게 밑을 노릇이란 얘기야. 그니까 공판을 좀 이 허팅굿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신 내려야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점만 보고 다녀서는 얻을 수가 없어. 내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 되는 게 맞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맞아요. 받아야 돼요. 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디서 받으셨었더라고요. 지금은 치우셨는데, 근데 신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맞지만, 그걸 또 이렇게 한다고 해봤었지만 정확하게 이제 어떤 문제점들이 집안에 엉켜 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도 진단이 된 바가 없고, 그래서 그런 게 해소가 안 돼 있고 진짜 뭐 손산 팔아먹고 막 이래서 정말 난리가 나고 이런 부분들도 해결이 하나도 안 됐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신도 올바르게 맑게 내릴 수가 없었던 건데, 그게 이제 자기는 신이 아니라서 그랬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금 방황이 시작되고 다시 그 신가물이 치고 바람이 부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였는데, 그래서 신령님을 모시는 길을 가야 되는 분은 이제 정확히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속 시원하게 솔직히 얘기를 들어서 저는 속 시원해요.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제가 궁금한 것들은 이제 얘기를 해줘요. 저는 괜찮아요.